교권 회복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인천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 증진도 포함한다며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교권 하락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사회에선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을 야기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학생 권리에만 강조된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까지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밝혀드리고 싶은 건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초부터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례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해당 조례가 2021년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43명이 함께 수기에 마련한 내용인 만큼 인천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참여해서 23회의 검토 협의를 추진하여 타시도와 이미 차별화된 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타 지역과 비교해 교권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24일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될 경우 개정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